리바운드를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네. 키보프와 함께 1쿼터 경기 떠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권을 가져가는 홈팀 차원에이지입니다. 바운드 패스 원이 더블팀 반대편 갈라줍니다. 피스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경기 첫 번째 파울입니다. 네, 그렇죠. 잘 맞추고서는 김선영 석점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이광희. 그렇죠. 리바운드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자, 빠르게 앞쪽으로 페리 두 명 사이 파고듭니다. 세 명 사이 어렵게 올라갑니다. 득점 인정 상대방 팀 레드 페리. 네, 그래서 비슷하기만 간다면 LG도 공격 찬스가 많을 겁니다. 자, 이광희 한번 그렇죠. 올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또 최원영 선수가 빠르게 올라갔던 네. 이재도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발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재도 바운드 패스 페리 아웃넘버 상황이에요. 이광희 선택 네. 높게 올라갑니다. 득점. 아, 페리 선수가 알았어요. 일찍 더블팀 가고 있어요. 약간 멍거립니다. 최성원의 석점 네. 실패했습니다. 리바운드 페리 길게 뽑아줍니다. 이광희에게 디플렉션 디플렉션. 자, 공격권은 서울 SK입니다. 네. 이광희 선수에게 이광희 선수가 몸을 어떻게든 날려보면서 공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만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요. 패스가 돕니다. 이광희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최원형의 돌파 쳐냈습니다. 이번에 있는 선수들 중 헬프를 주고 깊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블 치면서 바로 주면서 그 안카운에 있는 오펜스 선수가 지금 100%거든요. 예, 네. 이광희 선수가 파고들 때 상대의 파울이었습니다. 수비라든가 오펜스라든가 이걸 많이 생각해서 데뷔를 지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앞서 제가 1군에 놓쳤던 이광희 선수였고요. 제투 2구 들어갔습니다. 김선영. 아, 지금은 공 없는 지역에서의 휘슬이군요. 자, 이광희 선수. 예. 핸드오프 이광희. 오재현 달고 들어갑니다. 휘슬. 안쪽으로 들어갈 때 오재현 선수 파울했거든요. 예. 네. 안쪽으로 허일영. 허일영. 자, 외곽으로 빼줍니다. 오재현. 3초 남았습니다. 리머텍.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네. 차원이지. 오재현 선수 자신있게 던져야 돼요. 그리고 유런성 네. 선수가 지금 빠르게 템픽했어요. 네. 네. 자, 이광희의 미드레인지 점퍼. 잤어요. 네. 이광희 선수. 다시 덕점 차. 네. 최성원 잘라 들어갑니다. 네. 이어지지 않았어. 수비 성공 이후에 빠르게 앞쪽으로 이광희. 네. 진짜 올라갑니다. 득점. 원희의 플로터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바운드. 딱 가져가고 차원해집니다. 그리고 아웃넘버 상황. 이재도 슛 하다가 노르패스 이광희 네. 득점. 아, 이재도 선수가 두 선수가 지금 합쳐서 18득점 했거든요. 그렇죠. 네, 몇 점까지 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31점을 또 해주면 73%까지 올라가는 이재도 안쪽 들어와서 수비가 걸렸습니다. 최부경이 최부경이 허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광희가 이광희가 공을 헤드볼. 자, 헬드볼입니다. 외곽 김선영 먼 거리입니다. 아, 리바운드 이광희. 바로 뒤에서 봤는데 예, 0점이 안 맞았어요. 예. 네. 이재도 최원혁을 따돌렸습니다. 스네이크 드리블 이재도 슈팅 페이크 킥아웃 페리 와이드 오픈 림조준 3점! 휘젓고 있습니다. 김선영 리버서를 만들어갔습니다. 네. 이재도 자, 빠르게 앞쪽으로 이광희 이광희 득점! 네. 핸드오프 이광희 수비를 모두 따돌립니다. 파울이에요? 김선영도 지금 3개고요. 자, 투 1구 들어갔습니다. 이광희 선수하고 이재도 선수가 뭐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많이 넣어줘야지 또 그렇죠. 네, LG가 또 좀 승리할 가능성이 크네요. 예. 이광희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넣었습니다. 왼쪽 코너 최원현 짧아요. 지금 3개 다 짧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원혁 선수가 이재도 선수를 막아야 되니까 자, 이광희 리마테 들었어. 이광희 네. 이광희 선수 계속 득점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헐렁 먼거리에요. 헐렁 짧았습니다. 자, 길게 뽑아줍니다. 아, 김선혁 스틱 살렸어요. 살렸어요. 최원혁 파울 디플렉션 파울이군요. 73-65 4쿼터의 이 자유투 2점은 소중한데요. 이광희의 점퍼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팀이 다시 한번 직접 해결합니다. 네. 또 리바운드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탭시술에서 핸드오프 이광희. 자, 수비수를 두 명 사이 찢었습니다. 따라 들어가는 김준희 짧은 패스 커닝에 날려보냈습니다. 네. 인사이드
이관희가 우선 여기서 두 명을 잘 이겼고요. 네. 패스 잘 줬고요. 패스. 네. 자, 드리블 치고. 네. 최부경은 네. 완전... 이쪽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요즘 계속 돌리고 있어요. 네. 이관희, 이관희. 네. 열렸어요. 골밑 득점. 그렇죠. 이관희 선수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은 또 전희철 감독이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원희가 쏘는 석점입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휘슬. 어우. 골밑까지 들어가면 본인이 이제 신장이 있으니까요. 예. 네. 이관희, 최원혁의 수비. 찔렀습니다. 아, 스틸이야, 스틸이야. 스틸이야. 아웃 넘버 상황입니다. 뒤쪽 트레일러. 원희. 네. 무릎 아니면 햄스트링? 종아리 그쪽인 것 같아요. 지금 아예 못 일어나고 있는 이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근육 이쪽이 아니라 지금 타박상이 아닌가. 예. 큰 우선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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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축을 예. 받고 일어나고 있는 이관인데요. 네. 네 걷는 거 보니까 네, 타박상 같은데 큰 예.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다행이죠.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페리 스페인 고타 스피드업 바운드 패스 페리 인사이드 오! 뒷전에 원희의 파울이에요. 원희를 오버치 퇴장. 자유투 2구 들어갑니다. 오, 중요한 자유투 2구 김준희 안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남은 시간 10초. 김선영 5초 4초 김선영 톱샷 안 들어갔습니다. 윌리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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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경기 끝 경기 끝 최종 스코어 92대 91 서울 SK가 창원에서 2승을 가져갑니다.